안녕하세요. 리듬스토어의 조경준, 전인철입니다. 오늘은 참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MCD 컴퍼니라는 회사의 대표이시자 한국 포크파이 엔도저 그리고 보스퍼러스 국제 엔도저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민철 씨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촬영만 하고 다니시다가 오늘은 촬영을 당하러 오셨어요. 삶을 되돌아보니 평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보통 대표님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원래는 뭐 하시는 분이었어요? 드럼을 열심히 쳤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셔가지고. 네, 축복합니다. 아, 네. 아, 네. 사랑합니다, 선생님. 네. 드럼을 혹시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연기자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MBC 연기자 시험을 봤는데 몇백 명에서 13명 뽑는 거에 안타깝게 됐더라고요. 안타깝게? 안타깝게 됐다고? 됐는데 네. 부모님이 이제 중앙대학교를 가라 그러면 밀어주시겠다 했는데 공부가 너무 하고 싫어가지고 드럼을 너무 좋아했는데 할 때 저는 그냥 하진 않았어요. 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뭘 할 건지 하니까 그때 이제 그럼 해라. 황정관 씨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황정관 선생님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학원 형들이랑 공연을 봤는데 그게 이제 CMF라는 아, 뭔지 알아요. 잠시만요. 제가 하겠습니다. Christian Music Festival. 뮤지션. Christian Musician Festival. 네. 아닌가? 뮤직인가? 크리스찬 뮤직 페스티벌. 네. 그때 이제 쿨캣이라는 팀이 있었는데 레귤러 그룹을 처음 본 거예요. 막 말라 삐뚤어진 사람이 조금 왜소한 분이 네. 드럼 솔로를 막 하는데 한눈에 반했다 라는 표현을 그때 이제 막 후광이 예. 아. 그때 한창 황정관 선생님이 네, 그래서 스케줄 겨우겨우 찾아서 제가 꼬박 한 달을 연락했어요. 막. 너무 귀찮게 누군지 만나고 싶었다고 저를. 그분이? 예. 아, 이런 사람 너가 처음이야 좀 이런 느낌으로 와. 만나서 네, 레슨을 그때부터 받기 시작했죠. 제자로 계시면서 보스퍼러스 엔도저를 하시게 된 것 같은데 네. 보스퍼러스 이제 인터내셔널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데 황정관 선생님 오종도 선생님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같은 라인업에 감사하게도 네. 같이 선생님 두 분과 보스포러스 페스티벌이라고 기획도 하고 있고 이제 보스포러스 본사도 같이 다 같이 한번 또 군악대 시절에 상을 드럼 뭐 대회에 나가셔서 상을 받으신 적 있다고 백골 군악대 출신이고요. 3사단? 네네 3사단 시절 1병 때 이제 야마 드럼 페스티벌이라고 이제 공고가 떠가지고 그때 이제 대회를 준비하게 됐는데 원래는 군대에서 촬영이 안 돼요. 네. 보고 체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 선임한테 대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임이 분대장한테 하고 분대장이 군악대장한테 하고 군악대장이 본부대장한테 하고 본부대장이 사단장한테 하고 촬영을 했어요. 촬영본이 붙어가지고 또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또 제 선임한테 말해가지고 선임이 또 이제 군대장한테 말하고 분대장이 이제 군대장한테 말하고 오늘 나와서 다행스럽게 1등을 해가지고 듣기로는 뭐 한양대 수시 때 뭐 한 명 뽑는데 붙으셨다고 본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군대 있으면서 따로 뭐 수시를 준비한 게 있었습니까? 딱히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연습만 엄청 했는데 엄청나게 연습하기 싫어서 나오면 산밖에 없어요. 해골밖에 안 보이고 옆에는 군인들만 이렇게 잔뜩 와 있으니까. 근데 시험도 제대로 준비한 건 아니고 그냥 전날 입시곡 그냥 짜서 혼자 가서 여기서 또 이제 또 자기 자랑이 또 이렇게 또 셀프 자랑이 또 이렇게 뭐 나는 뭐 하루 전에 그냥 뭐 적당히 가볍게 준비했는데 한 명 뽑았는데 붙었다. 두 명 네. 뽑으면 안 가는데 한 명 뽑으면 한 명 뽑더라고. 바로 나. 나야 나. 나니까. 비행기 좀 잘 날아갈 것 같은데. 아 맞아. 자 한양대 시절에는 강수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 근데 사실 만나 뵙기 전에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안 좋아했는데. 황정관이 최고라고 알던 시절에 약간 자기 스승이 최고다. 근데 강수 선생님 뵙고 왜 아직도 최고구나.
또 유학 연습 한창 하던 시절에는 메트로놈 피크점과 자기 터치의 피크점을 맞추는 연습을 하셨다고.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 한양대학교 그 학생들끼리 녹음실 네. 수업이 있었는데 리듬을 똑같은 걸 치고 스네어 톤을 연구를 했는데 네. 친구들 다 쳐봤는데 강수호 선생님 아무도 못 따라가더라고요. 괜히 최고가 아니구나. 야, 또 이 황정관에서 강수호 선생님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서로 너무 다른 성향이라. 그러니까 너무 좋았죠. 이 그러면은 황정관 선생님을 버리고 강수호 선생님한테 넘어간 건 아니고. 뭘 또 버려? 정관 형 여기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대학 다니시면서 클럽을 하신 겁니까? 아니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클럽 매즈라고 해가지고 공연장 겸 재즈 클럽. 이게 몇 년도지? 클럽 매즈가? 제대로 한 게 2년 전인가? 아니 왜 자꾸 본인 인생을 왜 자꾸 팀장한테 물어봐요? 아니 저희 팀장님이 잘 알아가지고. 내가 드럼도 쳐보고 싶고 내가 사업도 해보고 싶고 밥도 먹이고 싶고 밥도 그럼 좀 먹여보고 싶고 내가 뭐 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실 CEO적인 마인드고 굉장히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아닌가. 재밌었던 건 저는 실음과대 그런 걸 했었거든요. 같이 공연을 하고 싶은데 그런 걸 이제 열어줬어요. 제가 도와주고 싶었죠. 같이 그런 무대도 좀 하고. 아니 그리고 드럼 클럽 매즈 하면서 또 뭐 또 딴 것도 같이 했다고 들었는데 드럼 클리닝? 드럼 클린 서비스. 아니 저는 그거 보고 정말 미친 사람이 한 명 나타났나 싶었어요. 왜 하게 됐냐면 지방에 있는 교회를 가면 드럼이 처음 살 때부터 그대로 있잖아요. 먼지 막 뽀얗고 튜닝도 안 건드리고 헤드도 그대로고 그래서 드럼 클린 서비스로 벌은 수익으로 그런 교회를 지원을 해줬어요. 공모를 냈어요. 뭐 후원해 주실 분 계시냐. 그때 이제 두리 씨도 신발을 줬고 문정희 형수님이 페달도 이제 해서 그걸로 다 갈아줬다. 아니 아까부터 래퍼가 드럼 청소하러 다니는 줄 알겠어. MC리는 군대에서 붙여지게 됐어요. 군악대에서 MC를 보고 다녀가지고 제대하고 보니까 제 이니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MC 봐서 MC리인 줄 알았더니 제 이니셜이어가지고 MC리 컴퍼니를 이런 이름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MC리 컴퍼니. 그럼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광고 회사도 하고 있지만 공연 기획이나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5,000원에 요새 연주를 가더라고요, 후배가. 그거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좀 신경 쓰여서 좀 더 후배들을, 아티스트들을 뭐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뭐 무용하는 친구더라도 이렇게 뭐 다양하게 예술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차리자! 그래서 차리게 됐고 열심히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고 아티스트 모집 중이십니까? 그 만담꾼 아티스트 이런 거 찾으시면 2인조 하나 있거든요. 만담 2인조. 저희 팀장님한테 명함 받으면 찢어버려. 생각도 하지 마. 이 도와주려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더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너무 착한 말을 했네요, 제가. 뭔가 계속 그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년이 아직 안 됐는데 한국문화산업포럼이라는 15년 된 포럼이 있어요. 이렇게 대표님들과 회장님들 모임이 있는데 들어가기가 힘든데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정식 회원이 돼서 대표님들과 회장님들의 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제가 더 확실히 내가 아직 배울 게 많구나 더 도전할 게 많구나라는 걸 좀 많이 배우게 됐죠. 성공한 분들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제 카톡방이 5시부터 시작이에요. 좋은 아침입니다. 뭐 어떤 분은 그날 있던 뉴스를 다 읽은 걸 추려서 올리시기도 하고 새벽에 뜬 뉴스를 우리가 제일 먼저 보자. 다 일단 겸손하세요. 그리고 다 사람을 함부로 안 쓰더라고요. 그거에 대해 많이 이제 왜 잘 되는지 알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회사 얘기를 다시 하자면 MCD 컴퍼니가 지금 뭐 또 계획하는 거나 뭐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 뭐 좀 나누실 거 있을까요? 지금 내년에 큰 게 하나 있다면 8월에 개국하는 방송국에 저희가 같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많이 자본금도 하고 회사가 많이 넓혀지면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좀 영상도 그냥 무료로 찍어드리고 포트폴리오도 무료로 해드리고 저희도 사진 찍으러 가도 됩니까? 명함 주시면 찢어버려. 제가 이따가 제 갤럭시로 찍어드릴게요.
자,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드림. 드림, 조림이라고 했나요? 조림. 뭐 제 열심히 이렇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효도. 효도하려고. 되게 너무 의외에서. 아, 그래요? 돈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커갈수록 제 주변에 더 열심히 살수록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이 볼 수, 모일 수 있으니까.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디 모임 가서 대표님들이나 회장님한테 항상 하거든요. 아티스트들을 대우해달라, 소중한 분들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아티스트를 위한 회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리듬스토어 방송을 MC리편을 보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도 뭐 많이 산 건 아니고 많은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자기 자료를 좀 많이 남기라고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누가 봐도 실력 있고 누가 봐도 아름답게 연습하고 노력했는데 어쨌든 문서로 판단하거든요, 밖에서. 그러니까 아이폰으로 찍은 영상 하나로 보면 아웃 하거나 단가도 낮춰버리고 그래서 이제 갑질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많이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예술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창피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사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건 드럼을 치면서도 그랬고 버티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드럼 칠 때는 정관영이 저한테 때려치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도 버텨서 이렇게 드럼을 치고 있고 군악대에 가서도 이등병 때 막 탈영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는데 버텨서 잘 했고 사업할 때도 초반에 많이 힘들었죠. 막 금전적으로 힘들었는데 버티니까 12월 달에만 몇 천만 원을 수익이 올라온 정도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꼭 좋은 성과가 있더라고요. 고품격 드럼 방송 리듬스토어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실 수 있다면? 리듬스토어 이렇게 좋은 방송 계속 컨텐츠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게 진짜 또 드러머들을 위한 복지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기사 받아주시면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MC 리 대표님과 함께 해봤는데 제가 또 다음에 좋은 분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MC 리 컴퍼니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MC 리 밴드 그리고 아티스트 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방송으로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